또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또 인도를 또 왔습니다. 자, 신광야로 왔더니 문제가 또 있어요. 신광야에서. 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원망, 불평합니다. 그죠? 자, 수류광에서 말을 쓴물 앞에 갖다 놨더니 뜨다고, 먹을 것이 많이, 물이 없다고 여기서도 또 원망, 또 불평해요. 신광에 또 들어갔습니다. 신광이야. 바로 수류광은 바로 옆에, 옆에. 아, 지금 말하면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가는 여정 가운데 다시 홍해를 건너서 두리광에 다시 이제 엘리 거쳐서 신광할 때 또 문제를 또 만났어요, 문제가. 여기 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기도 없고, 뭐, 먹을 양식도 없고, 배고파 죽겠다고 또 여기서 또 원망, 불평을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만 볼게요. 한번. 홍해, 수리광야,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죠? 원망 불평, 원망 불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여기까지만, 요 세 가지만 봐도요. 물론,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또 만납니다. 근데 요 세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신광야, 요 세 사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원망 불평의 습관화,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습관화. 여기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 습관화요.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가는 데마다 원망불평이에요. 습관화,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요, 원망불평이. 여러분, 습관도요,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그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 자, 좋은 습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말씀 있는 습관, 뭐, 기도하는 습관, 뭐, 전도하는 습관, 주를 뭐, 섬기는 습관, 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요, 좋은 습관은요, 순종할 때 나옵니다, 순종할 때. 아멘? 좋은 습관을 순종할 때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요? 나쁜 습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원망 불평하는 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간질하는 거, 또 용서하지 못하는 거, 화합하지 못하는 게 다 어디서 나와요? 바로 나쁜 습관은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습관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습관에 대한 말씀.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21절 말씀. 10편 119편 103절 말씀. 10편 119편 105절 말씀. 잠언 30장 5절 말씀. 여러분, 습관에 대한 무서운 것을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대한.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청종하니 하지 아니하는 습관이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는 뭐가 있다고요? 습관이 있다, 습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놀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도.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 율법을 이미 주셨어요. 그 율법대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전에 나가서 회개도 하고 예물 드리고 엄청나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르치면 가르침 받으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하시, 하는데 하나님 말씀 말씀 뭐예요? 나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는 습관이 너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받아요. 있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예를 22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나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는 뭐가 있다? 습관이 있다. 습관. 나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요. 또 오늘 하나님은 나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는 너희의 나쁜 습관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청정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킹제이스 성에 보면 순종으로 나옵니다. 순종으로. 너희들이 말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듣고 알고 있지만 너희가 실천하지 않는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고, 양육받고, 또 구역 예배, 또 우리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겠죠. 많이 듣잖아요.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물론 예레미야고 21절은 청정하다면 순종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요, 성경을 주일학교에서 배워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우가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 아내가 공과 시간에 요셉을 딱 얘기했고, 아, 애굽의 총리에 딱 말하더래요. 초등학교라는 말씀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정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 나쁜 습관. 하나님 말씀 듣게 들어요, 그죠? 배웁니다. 그런데 실천에 옮기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게 나쁜 신앙.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발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10편, 110편, 10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달다. 하나님 말씀 꿀보다 달대요. 예. 네. 우리 입술에는 꿀보다 더 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네. 아, 네. 자, 10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다. 아, 네. 등불 되시고 빛이 된다는 말씀은 내 인생에 등불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 네. 어떤 학문도 어떠한 것도 우리 인생을 등불로 빛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우리를 인생길에서 등불이 되시고 빛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잠언 30장 5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순전. 순전하다. 여러분 순전하다 말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은 순전하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유익이 안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꿀보다 난 말씀, 등불 내주시고 빛이 된 말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순수하고 완전해서 말씀은 전혀 해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귀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그래도 계속해서 얼마큼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좋은 습관은 순종으로 나오지만 나쁜 습관은 분명히 불순종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는 원망불평했죠. 수리왕에는 원망불평합니다. 심화에 원망불평합니다.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는 것이죠. 습관하죠.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되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나쁜 습관이 우리한테 되면 우리 영혼이 망쳐요, 망쳐.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습관에 대한 걸 제가 한번 간증 한번 할게요. 제가 요즘 이 칠판 설교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 작성하고
한 8페이지 분량은 노트에 작성한 제가 일주일 동안 한 30번을 제가 봅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한 15시간, 20시간 제가 이 설계제가 투자해요. 계속 봅니다.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가 신비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저희 집이 어디에요? 저희 집, 유아실이 저희 집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날 할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암통하고 이제 하다가 자, 토요일 날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제 입에서 설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노트에 1페이지, 2페이지 적었던 거 마치 순서대로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면서도.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분명히 잠, 내가 잠을 자면 내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꼬박했습니다. 근데 전혀 피곤치 않은 거 주일 날.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습관화되니까, 말씀을 보는 거 습관화되니까, 내 육체는 자고 있는데, 내 영혼은 깨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내 영혼이 깨서. 이렇게 신기한 게 시험했다니까. 제가 상태도 예전에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텐트 가지고 밤 11시 올라가서 그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제가 기도하는 대로 옵니다.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잘 때요. 새벽에 제가 누웠는 텐트 안에 누웠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누웠는데요. 그걸 나도 꼬박했어요. 텐트에서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입술은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밤을 꼬박했을 때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8시에 또 일어나거든요. 새벽 한 2시에 자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꼬박했을 때 기도하면서 아니, 얼마나 입체가 피곤합니까? 근데 그날 새벽에 8시에 딱 일어났더니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전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 육체는 지금 자고 있지만 내 영혼이 깨서 내 입술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도 제가 알았어요. 아, 네. 여러분, 말씀도 읽고 기도도 읽고, 내가 거기에 습관해야 되면, 내 영혼 깨서 기도하고, 내 영혼 깨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습관이. 여러분, 이 기도에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말씀을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자면서도 말씀을 선포하고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자면서도 내가 계속 우리 입들에서 영혼이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 습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은요, 나쁜 습관은 자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은 기도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 나쁜 습관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나쁜 습관, 사단이 지은 나쁜 습관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건 말씀이고, 기도고, 은혜고, 믿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나쁜 습관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습관을 들이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부모님.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좋은 습관들이 우리가 자연의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 좋은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별로 안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내 습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 얼마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나온 게 절단입니다. 우리 어디서 나온,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는 아니에요. 우리 입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이 죄들이 어느 정도로 이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 입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입술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야.
마음이 뭐가 쌓여있으면 죄가 가득 쌓여있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절망적입니다. 바다의 앞에 바다고 뒤에는 애굽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높은 산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으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어요. 마치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곳에. 뭐, 이거 써였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원망하고 또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한번 보자, 한번. 10편, 42편, 11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내 혼자 어찌에 낙심을, 어찌에 불안해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여기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망적이고 낙심적일 때 뭐가 나와요? 우리들에도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42편, 11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시편 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절대로 낙망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문제가 바뀌어져서 아멘? 아멘. 밖에 놀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8절.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한번 12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8절, 오늘 본문. 오늘 출애굽기 1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원망함도 들으신다. 아멘. 우리 원망함도. 그죠? 그리고 8절도 원망함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12절 보니까 어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메추라기. 하늘에도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려주겠다. 여러분, 끊임없이 홍해 앞에 원망을 펴. 두려워하여도 원망을 펴. 신과의 원망을 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데 가난까지 인도해주는데 계속 원망 불평하는 그런 백성을 보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영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들으셨다 그리고 만나 며칠하기를 하늘에 비같이 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아, 나 같으면 저놈 저 싸가지 없는 놈도 저거 하고 내가 예? 안 들어줄 뿐이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셨는데 들을 것들이 원망을 그리고 원망 들었을 뿐 아니라 만나와 미칠 하늘에 비가 쳐내리게 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만나가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만나가 주는 영적 의미 첫 번째로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또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니 후하신 분.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자라 저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삼업대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기도하셨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 후하신 분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나와라 와서 밥 없이 삼업으라 말씀 나오십니다. 하나님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또 가지고 있는 선물을 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내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던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시면 여러분 내 발로 내가 나와서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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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도서 3장 13절 보니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낙 이런 전도서 3장 13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린 낙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선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는 그리고 내가 낙을 누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말씀은 전도서 5장 19절에 나와요. 전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재벌 부여 기쁨 즐거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재물도 없고 부여도 없고 어떤 기쁜 일도 살아요. 근데 이 모든 재물과 부여와 기쁨 즐거움도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죠? 아, 내가 누리는, 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난 누리는 거, 재물, 부여, 기쁨, 즐거움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야,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죠? 자, 만나 영적인 데는 하나님이 허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요, 만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만나는 순종의 부부라는 것도 보고, 자, 16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두 번째 만나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만난 두 번째 순종의 부부라는 거, 만나는. 하나님 16장 4절 끝에 보니까, 시험하신다 말씀하세요, 시험하신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나 며칠 가지고 이스라엘들을 시험하시겠다 말씀하시다 시험하십니다. 이런 시험하는 목적이 하나님 우리 시험하는 목적이 뭐죠?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낮추는 목적이 뭐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거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게 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아멘? 우리를 낮춘 다음에 시험하시고 낮출 수 있다고 우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시험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시겠다. 만나 매출하를 하늘에서 비가 쳐내듯이 그거 가지고 시험하신다. 그래가지고요. 두 가지 윤례를 줍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한 5매만큼 거둬라. 5매. 한 5매만 거둬라. 너희가 내가 날마다 만나 매출을 내려줬는데 한 5매만 취하라는 거예요. 한 5매는 한 2리터 정도의 양이 됩니다. 하나님 매일 만나 매출을 주시잖아요. 그걸 한 5매만 취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한 5맥만 취하라고 말씀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배로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데려가자고 어떤 사람 돈을 가져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작게 가져간 사람도 부직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적이죠. 그리고 아침까지 식량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침까지 두고 식량이 썩어요, 썩어.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이 만나 매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하면 오늘 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어디 가져오면 절대로 아직까지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 가지고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양식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날은 그날 보관하지 말고 그날은 먹고 끝내라 그 말이에요.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 만나가 우리 주신 만나는요. 만나는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이게. 그죠? 만나가 주는 의미는 우리 영적 의미는 순종할 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뭐가 올까요? 불행이 오는 불행이.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자, 만나 영적 의미 첫 번째 하나는 후하시픈이다. 아멘. 두 번째 만나는 순정의 도구다. 하나님 이걸 갖고 시험하셨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영적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만나 영적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만나는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만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떡.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과 생명의 떡이 예수님을 먹어야. 자, 이슬교까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실하게 만나를 먹었듯이 생명의 떡이 영생의 떡 예수님을 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성모님 아무튼 꼬박꼬박 세끼 특히 다 챙겨 먹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같이 하루에 한끼 먹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며칠에 한 번씩 그냥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매일 죽음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확실한 것은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이 건강해. 그죠? 그냥 어쩌다 그냥 이틀 만에 한 끼 먹고 매일 죽음 먹는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4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온 며칠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40년 이끌고 갈 때 어려운 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 200만이 되는 20만과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을 방해를 끌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 힘든 것은 그 200만은 매일매일 양식을 제공해 주는 거. 여러분 방해에 뭐 방해에 물이 있습니까? 뭐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광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시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이거는. 아, 네. 사람이 절대 못하면,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20만 달, 2만 달, 200만 을 매일 40년 동안 먹이시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75억? 80억. 더 늘어났다. 여러분 80억 인구가요. 여러분 80억 인구는요. 지금 이때 출애굽한 200만의 4천배 4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출애굽한 숫자 200만인데 그 200만에 무려 4천배라는 이 세상에 있는 지구 사람들 80억 대면 먹고 살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창조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창조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각종 채소들, 곡식들, 가위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매일 먹는 사치
80억이 먹고 있습니다. 여당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자, 영적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 만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신다. 두 번째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말씀을 상징해요. 이스라엘들은 매일매일 먹었잖아요, 양식을. 만나와 밀체를 매일 먹었습니다. 자,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친구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예전에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는 와이프를 잘 넣어가지고, 아이프가 주공 다니시고, 이제 뭐, 스물 몇살 때부터 해서 지금 50대 중반 됐으니 엄청 오래 했잖아요. 한 30년 공부했죠. 아파트도 둘째예요. 우리 친구는 미국에 두 번을 갔다가, 아들은 거의 한 15년 됐는데 일을 나갔다니, 집에 있는데, 집에. 와이프 출퇴근 시켜주고 집에만 있어요. 너 얼마나 양식을 잘 먹었는지 키는 남았는데 키로수는 키로수 110kg, 110kg. 아 이게 진짜 10개월, 10개월. 배가 얼마나 뚱뚱한지. 예.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어요. 제가 늘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 친구는 육의 양식을 풍성히 먹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몸만 물다 몸만 이게 바로 습관이 되는 습관이야, 습관. 자, 좋은 습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순종에서 나온다, 순종. 그죠? 야, 나쁜 습관은 누가 불순종에서 나온다고요? 불순종에서. 이 나쁜 습관을 이기려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겨나가고, 기도를 이겨나가고, 은혜를 이겨나가고, 믿음을 이겨나가고, 성령 충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거 믿겠고요, 이거 믿고. 우리가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기도, 은혜, 믿음, 성령 충만 이거 믿겠어요, 이거. 아멘. 자, 습관에 대한 아주 무슨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21장 21절. 나의 말씀은 청정치 아니하나 너희에게 습관이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암송되는 말씀을 613가지의 율법도 철저히 지켰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고 내게 예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 말을 청정 아재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정은 순종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말씀을 듣게 들어도 너희가 실천하지 않는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올보다 달라. 또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에 등불되고 빛이 된다. 또 하나님도 순전한다, 순전해. 순수하고 완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아멘? 예. 자, 습관이 되면 기도의 습관이 되고 말씀의 습관이 되면 저처럼 자는데도 내 영혼을 깨서 기도합니다. 내가 자고 내 입처럼 자고 있는데도 내가 내 영혼을 깨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원망부터 어디서 오는 경우가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없다, 절망. 그죠? 다, 이 후기 앞에서 구두방에서 신이 다 원망하고 불평했죠. 절망했죠. 낙심해. 그랬더니, 원망부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원망부터는 우리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죠? 내 마음 속에 더러운 죄가 쌓였으면, 이것이 입으로 크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만나의 영적 의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구하실 분이다. 아, 물러나와라. 갑옷이와 더 부드려 젖을 사라. 하나님이 후하게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또 뭘 또 선물하실 때 또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 선물해 주셨다. 또 저들도 3장 13절 보면 먹고 마시는 뭐 그러는 낙은 이것도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힘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즐기는 낙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전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전도서 5장 19절에 뭐예요? 재물과 부와 기쁨과 즐거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아멘? 네. 이게 참 이게 너무 놀란 말씀 아니에요? 재물도 부도 또 즐거움 기쁨도 내가 힘들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 아멘? 자, 만나는 순종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만날 주시면서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자,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날낮추 시험하는 목적은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를 복주시려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난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날 온전히 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실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만나 영적 축복의 원리를 뭐라고? 예수님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이 떡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어때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이 영의 양식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하루에 세 장씩을 읽고 주일에 다섯 장을 읽으면 1년에 1도 갈 수 있어요. 1도 갈 수 있어요. 말씀도 암청한테 암청. 암소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문제 속에 딱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그 문제가 딱 다가오면 이제 말씀으로 이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까지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천국 가기 아멘. 아멘. 자, 뭐 두서 없이 확인했죠. 아. 저도 참 이거 하면서 저도 많이 암송도 하고 제가 뭐 일주일에 30번 제가 설교를 보고 오늘 새벽도 오늘 8시에 일어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에요. 아멘.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아멘. 나를 이끌어가는 내 돈이 아니 가진 돈이 부여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내 눈뜨리는 내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말씀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고 말씀 붙잡고 두각시는 말씀 붙잡고 신음하면서 한 주에 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